가을철 손맛을 보기 위해 낚시꾼들이 방파제로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더미처럼 버려진 쓰레기들로 방파제는 몸살을 앓고 있고 테트라포드 위에선 위험천만한 낚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방파제에 낚시꾼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는 쓰레기가 채웁니다. 테트라포드 사이엔 이렇게 음식 찌꺼기를 담은 비닐봉지와 소주병까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10분도 안 돼 100리터짜리 봉투가 가득 찹니다. 다른 지역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1km에 달하는 방파제, 한쪽엔 낚시꾼들이, 반대편엔 쓰레기 더미가 수북합니다. CCTV까지 설치돼 있지만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도 없이 원래 들고 가셔야 되는 곳이 모르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어떻게 드릴까요? 들고 버릴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모습이 발각되자 오히려 취재진을 위협합니다. 아까 내가 던지셨는데? 네? 힘으로 저 던지다. 다른 지역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여기 방 사람들은 내가 안 버려요. 대구, 김천, 구비, 이쪽에 있는 사람들, 울산, 경주 사람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간다니까. 안전을 위해 낚시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위험한 데서 이렇게 낚시를 하세요? 거기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입니까? 1m가 넘는 테트라포드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아까 술 드셨는데 이렇게 안 위험해요? 여기서 좀 파는 게? 지자체와 해양경찰은 낚시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파제에서 75건의 추락사고가 발생했고 10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